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 성남 FC 후원금과 관련해서 지금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발칵하고 있는데 이 이재명의 이 발칵 또 뒤집어 씌우기는 뭐 한 번 두 번이 아니어서 그렇게 놀랄 줄도 아니지만 여기에 김여겸이 뛰어들었습니다. 김여겸이가 홍준표 대구시장도 과거에 경남도지사를 할 때 경남 FC 후원금이 있으니까 자 그거 지금 이재명을 처벌하려고 하면은 홍준표도 처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끈했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이 김여겸이 이재명을 소환하려고 하면은 홍부터 소환하라에 홍준표 함부로 떠들면 감옥 간다라고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자 이 지금 공천을 받아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관계를 분명히 알고 떠들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여겸 보고 함부로 떠들고 있는 이 사건 자, 이 김여겸의 이 헛발질이기 또는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이미 정평이 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이재명에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속템을 잘 알겠지만 그렇다고 홍준표 시장권을 과거에 경남도지사로 있을 때 경남FC 후원했다고 하는데 그거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탈탈탈 털었고 내사 종결 처리된 거다. 자, 알려면 제대로 알고 떠들어라. 잘못하다가는 감옥에 간다. 이렇게 김여겸을 향해서 아주 정조전을 했습니다. 자, 자꾸 함부로 떠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홍 시장은 22일 날 김여겸의 헛발질은 이미 정평이 나 있고 거짓 폭로도 정평이 나 있다. 따라서 경남지사 시절 경남FC 지원금 모금 운동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제3자 뇌물 사건을 동일선상에 두고 지금 떠들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자 거기 관내의 기업들 뭐 이 넥센 타이어 등등 해서 자 5억 등을 해서 전부 다 한 21억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거와 뭐 인허가 해준 거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후원금이고 지금 이재명이 받고 있는 후원은 후원금이 아니라 그 대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허가를 해주고 말하자면 두산건설에게는 자 이 용도 변경을 해주고 또 네이버에게도 받고 난 뒤에 무슨 이 그 행정 처리를 해주고 허가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가성이 있는 그러니까 제3자 뇌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엮었던 특검들이 했던 그 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가 무리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이재명을 잡아넣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홍준표 시장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경남지사 시절 경남FC 지원금 모금 운동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제3자 뇌물 사건을 동일선상에 주고 떠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한 경남FC 지원금 모금 운동은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에 샅샅이 조사해서 내사 종결된 사건이다. 자 이재명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러재단과 유사한 제3자 뇌물 사건이라서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아주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같이 축구단 모금 운동을 해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수백억의 대가성이 있는 뇌물을 받았고 내가 모금한 그 성금은 전혀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지원금이었기 때문에 문재인조차도 나를 입건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건조차도 못했다는 겁니다. 자, 대가성 있게 성금을 받으면 제3자 뇌물 수수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않았고 자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그것도 모르고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성 있는 뇌물 그러니까 이걸 후원금을 받고 이 뭔가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나중에 이 그 후원금 가지고 일정 부분 뭐 성과급도 지급하기도 했고 그 돈이 뭐 성남의 한 시민단체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했고 이래서 불투명한 돈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재명의 이 측근인 정진상이 이걸 딱 관리하고 정진상이가 주도적으로 했다 하는 것을 이미 그 공소장에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진상이가 이재명의 명을 받들어서 이렇게 관리 챙기고 있는데 이게 측근들이 났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측근들. 그러니까 측근들 왜 부르느냐. 그게 떳떳지 못한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측근에게 맡겨놓고 나중에 뭔가 이렇게 자기들만 아는 루트를 통해서 돈이 쭉 흐르게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성격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김의겸은 법조도 출입한 기자 출신으로서 그 정도는 알 건데 터무니없이 나를 물고 늘어지는 건 유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알아보고 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의겸이가 기자였지만 제대로 된
정론 기자라고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대 기사도 보면 왜곡 조작한 기사가 많고, 그거 뭐 최서원 씨, 그때 최순실 씨가 불렸는데 개인 마사지사를 뭐 이렇게 그 미르재단이나 K재단 여기 실장으로 이 영입했다 하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서울대학교 출신의 생활체육 전문가를 그리고 마사지사로 이렇게 묘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이런 김어겸의 보도나 최근에 김어겸의 이런 그 대변인으로서의 이런 의혹 주장이나 그런 거 보면 다 대부분 엉터리로 드러나고 있다. 뭐 대표적인 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새벽까지 술자리를 벌였다. 청담동에서. 이것 또한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자, 이 함부로 자꾸 떠들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라고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말하면서 공천 한번 받아버리고 허위 폭로를 계속하면 총선 전에 감옥 갈 수 있다. 자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천 한번 받아버리고 지금 허위 폭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어겸이가 그 앞에 떠드는 것도 이렇게 자기 지지자들과 또는 이재명 측에 잘 보여가지고 나중에 공천 받아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지금 비례대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은 공천 받는 게 정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목을 매단다는 겁니다. 자, 김어겸은 이날 오후 기자들,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검찰의 이재명 수사와 관련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성남 FC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남 FC를 성남시가 인수해서 살려놨다. 당시 이재명 시장이 열심히 뛰었다. 자, 이런 거로 사법처리를 한다면 경남 지사였던 송준표 시장 등 수많은 단체장들이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이런 거로 수사하고 처벌하려고 한다면 홍준표 대구시장부터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선 이게 김어겸의 주장도 보면 당의 대변인인데 이재명 개인 혐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해명하고 방어치고 이러니까 지금 이재명 보고 빨리 당대표에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는 것도 지금 이런 김어겸 같은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기에 대해서 과거에 홍준표 시장도 이런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 이걸 맨 처음에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도 바로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당시에 2013년도 1월 30일자 스포츠 조선에 경남 FC 후원금 줄이어 넥센 현대 위아 5억원 기타 이런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일보 등에서 이 이재명의 이런 의혹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이재명과 관련해서 그 성남 FC 후원 문제를 그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니까 그러면 홍준표 시장의 경남 도지사도 이렇게 무슨 넥슨 이런 데로부터 5억 원의 이 성금을 받았다.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삼았는데 그게 이제 홍준표 시장은 완전히 다르다. 순수하게 후원받은 거하고 이재명은 조건을 내걸어 가지고 뭔가 해주고 돈을 받았다. 이게 제3자 뇌물이라는 겁니다. 자, 2013년 그 이재명 자신의 FS에서 자, 이 관내 기업 성남 FC 후원을 문제 삼는 조선 계열 언론사에게 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이 홍준표 시장이 후원을 받는 이런 사진을 공개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 후원금을 받는 그 당시에 그 경남 도지사 이걸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이제 지금 이 김어겸이가 이 문제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2013년 1월 30일날 넥센그룹의 강병중 회장과 현대위아 정명철 대표이사가 홍준표 구단주를 방문해서 경남 FC 발전 후원기금 5억 원을 각각 기탁했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고 그 당시에 뭐 이것도 조사해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이다. 그러니까 내가 해먹었으면 상대방도 해먹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의 몸통이라니까 아니다. 그거는 윤석열의 몸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형식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리 다급하지만 이재명은 이렇게 물귀신 작전으로 자기 혐의를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가지고 똑같은 작전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 또한 통하지 않을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김여겸 엉뚱한 데 또 발을 댔다가 홍준표로부터 아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감옥 간다. 정말 이재명과 나란히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